우와, 니네 집 진짜 엄청 넓다.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서 일로 가면은 여기가 내 방이야. 우와, 야, 네 방 진짜 좋다. 근데 이번에 새로 이사 온 곳은 넓어서 좋긴 한데 가끔은 좀 불편한 거 있지. 아이, 불편할 게 뭐가 있어. 이야, 이 정도면 집에서 축구도 할 수 있겠는걸. 하지만 전에 살던 곳이 좁긴 했는데 가족들 얼굴도 더 자주 볼 수 있었고 더 좋았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. 그리고 집이 너무 넓으니까 가끔 너무 무서운 거 있지. 아휴, 귀찮은 배부른 소리만 하는구나. 야, 너 내 동생 요루루 알지? 진짜 맨날 옆방에서 방귀 뿡뿡뿡 끼고 거울 보고 자기가 예쁘다고, 어? 난 왜 이렇게 귀여울까? 이런 정신 나간 공주병 소리를 24시간 들어봐.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 거 있지? 그리고 집에서 엄마랑 마주치면 내 얼굴 보면 화가 나시는지 공부해라, 밥 먹어라, 게임 그만해라 잔소리만 하셔. 나도 곧 사춘기인데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않는다고. 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고독한 곰탱인데 말이야. 나도 우리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. 얼마나 넓었으면 좋겠는데?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엄청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. 펜트하우스? 아니다, 남자답게 그냥 우리 집이 100층이었으면 좋겠다. 100층?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? 아이, 뭐가 불편해. 우리 집이 100층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걸. 집이 넓다는 건 엄청 좋은 거야.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. 그래, 친구네 집에서 잘 놀다 왔니? 자, 그럼 이 좁은 소파에서 같이 껴안고 TV 보자, 리아야. 그래, 리아야, 일로 와. 옆으로 와. 여기요? 어이, 좁아. 어이, 아이, 엄마, 아빠, 저희 그냥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. 아니, 갑자기 왜? 아빠는 충분히 이 집도 좋은데? 그래, 이미 충분히 넓은데 뭘. 아니에요, 저도 넓은 소파에 앉아서 TV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. 너무 넓으면 아빠의 사랑스러운 발냄새를 맡지 못하게 될 텐데. 그래도 넓은 데 가고 싶어? 으이, 아빠, 이, 더러운 팔냄새 따윈 필요 없어! 흥! 이 녀석이? 아빠 발냄새가 꼬순내가 나면서 중독성이 있다고 할 땐 언제고. 아휴, 아무래도 친구네 집이 엄청 넓어서 좋았던 게 아닐까요? 흥! 아빠의 꼬순내 따윈 이제 필요 없어!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 거야? 신이시여,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저희 집을 100층으로 만들어주세요. 제발요. 우리 집이 100층이 되었다. 우와, 엄청 높잖아. 무야호. 리아야? 리아야? 일어났네. 그래, 밥 먹고 학교 가야지. 내려와, 내려와. 네. 엄마, 그런데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? 화장실? 화장실은 50층에 있어. 50층? 제 방은 몇 층인데요? 100층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. 엘리베이터? 아니, 평범한 가정집에 엘리베이터가 어딨어. 걸어가야지. 네? 걸어서? 저 지금 똥이 너무 급한데. 아, 그래. 빨리 가서 싸. 화장실 다녀왔다가 1층으로 와. 밥 먹어야 되니까. 배 아파. 나 이럴때가 쌀지도 몰라. 빨리 가야돼. 공격질은 내 싸겠네. 50층이다.
하마터면 지릴 뻔했어. 화장실 가는 거 빼고. 그래도 집이 넓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. 한번 싸볼까? 다 쌌다. 이제 내려가 볼까? 언제까지 내려가야? 다 왔다. 엄마 저 밥이요. 엄마 저 밥이요. 어? 아니 무슨 밥이야? 당장 학교 늦었어. 당장 뛰어가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이, 전 방에서 부엌까지만 온 건데 왜 학교에 늦어요? 아, 그러니까 더 빨리 왔어야지. 집이 100층이잖아. 아, 맞다. 어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. 아, 저 소리? 저거 아빠가 회사에 늦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창문으로 뛰어내린 소리란다. 예? 걱정하지 마. 우리 집 밑에 그 방방이 있어가지고 죽진 않았을 거야. 걱정하지 말고 넌 빨리 학교 나가. 네. 김야, 너 늦단 잤구나. 너 지각해서 선생님이 이따 교무실로 오래. 아니야. 야,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방에서 거실까지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린 거야. 뭐래? 빨리 교무실로 가. 알겠어. 김리야, 오늘은 왜 늦었지?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어요. 근데 제가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고요. 사실 오늘 평소보다 일찍 잤는데 아 잘됐다 하고 학교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갑자기 100층이 된 거 있죠?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저희 집은 주택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오직 화장실이 50층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급하게 달려갔어요. 진짜 너무 급해서 창문에 줄을 매달려서 내려갈 거거다 고민을 해봤죠. 하지만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래서 급하게 막 뛰어 가야지. 그렇게 했지만 화장실에 도착했고 학교에 늦을까 봐 막 급하게 거실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 거 있죠. 에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믿으시겠어요, 선생님? 김리야, 그걸 핑계라고 내는 거야? 에이, 넌 벌점 100점이야! 아! 집이 100층이 되었다고? 아이, 그래. 아이, 진짜라니까. 또 집이 넓어지면 좋은 거라며. 좋겠다. 좋은 건 좋은 건데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? 나 그러면 학교 끝나고 너네 집 놀러 가봐도 돼? 그래, 물론이지. 집이 100층이라서 보일러를 틀면 보일러 비가 장난이 아니거든. 그냥 틀지 말아야 해. 그리고 리아야 방에 올라와야 할 거지. 자, 여기 네 방 열쇠 가지고 가. 열쇠를 들어요. 보다시피 우리 집은 방이 너무 많아서 오늘 20층하고 40층이 도둑이 들었더라. 너무 방이 많아서 도둑이 들었지 몰랐어.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네 방은 생각났던가. 알겠습니다. 댕댕댕 댕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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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제 몇 층까지 온 거야? 50층쯤 되나? 아!
덜푸덕. 난 안 될 것 같아. 날 놓고 가. 네 방인데 뭘 널 두고 가, 이 바보야. 날 두고 가.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아니야, 그럴 수 없어. 일로 와. 일로 와. 나만 죽을 수 없어. 일로 와. 꽤나 우정이 괜찮은 녀석이잖아, 오마일. 거의 다 온 것 같아. 드디어 백진이야, 내 방이야. 이 달려. 달려. 드디어 도착했네. 고생 많았어. 그러게 말이야. 이제 열쇠만 열면 돼. 아, 왔다. 열쇠 가져왔어? 응? 에이, 왜 그래? 야. 열쇠? 네가 가지고 온 거 아니었어? 뭐? 설마? 1층으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? 내가 갔다 올게. 걱정하지 마. 내가 갔다 올게. 아! 제가 잘못했어요. 신이 있다면 저희 집을 다시 돌려주세요. 아!